안녕하세요. BP랩 코딩교육연구소 정은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만들어본 광선검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재미난 프로젝트를 가져왔어요. 바로 후 하고 불면 꺼지는 LED 촛불 만들기입니다. 마이크로비트가 어떻게 바람을 인식하고 LED 촛불이 꺼지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벌집보드 센서 중 마이크 센서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마이크 센서의 진동판이 소리 및 바람으로 인해 생긴 진동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 마이크로비트에 전송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비트가 바람의 진동을 인식해 아날로그 값의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마이크 센서의 원리를 이해했으니 이제 LED 촛불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입으로 바람을 불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 센서가 필요하고 불이 꺼지는 것을 표현해줄 백색 LED 모듈, 연기가 나는 것을 보여줄 마이크로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장보드, 악어 클립, USB 케이블을 준비해주세요.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마이크로비트를 확장보드에 끼워줍니다. 이제 악어 클립을 이용해서 벌집보드와 마이크로비트 확장보드를 연결해볼까요? 먼저 마이크 센서를 연결해줄 거예요. 마이크 센서의 G핀과 확장보드의 G, V핀과 V, S핀과 P0번을 연결합니다. 다음으로는 백색 LED 모듈을 연결해 줄게요. 백색 LED 모듈의 G핀과 확장보드의 G, V핀과 V, S핀과 P1번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줬다면 이제 마이크 센서에 바람을 후 불어줬을 때 켜져 있던 백색 LED가 꺼지고 마이크로비트 LED 매트릭스에 연기가 나도록 코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 구글 검색창에 메이크 코드를 검색한 후 가장 위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메이크 코드 포 마이크로비트를 클릭해서 마이크로비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래밍이 잘 보이도록 에뮬레이터 창을 잠시 비활성화한 뒤 확대해서 코딩을 시작해 볼게요. 블록 코딩 메뉴 중 기본의 LED 스크린 지우기 블록을 시작하면 실행 블록에 추가해서 마이크로비트의 LED 스크린을 지웁니다. 다음으로 화면과 같이 무한 반복 실행해 만약 마이크 센서로 입력된 값이 100보다 크다면 백색 LED를 끄고 LED 스크린에 연기 이모티콘이 출력되도록 설정해줍니다. 출력된 연기 이모티콘은 0.5초 동안 유지하도록 일시 중지 블록을 결합해줍니다. 그리고 위의 값이 아니라면 LED 스크린을 지우고 백색 LED 불빛을 다시 켜도록 설정합니다. 화면과 같이 코딩이 완료되면 USB 케이블을 이용해 컴퓨터와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합니다. 마이크로비트에 불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하단에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한 뒤 왼쪽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마이크로비트의 소스코드를 업로드하거나 오른쪽에 저장 아이콘을 클릭해서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뒤 마이크로비트의 해당 소스코드를 드래그하거나 복사 붙여넣기 하여 업로드합니다. 소스코드는 헥스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숨긴 파일로 지정되어 있어 이동 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스코드를 업로드했다면 마이크로비트를 재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코드가 작동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제 LED 촛불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마이크 센서에 바람을 불어줬더니 LED 촛불이 꺼지면서 LED 스크린에서 연기가 나요. LED 촛불 완성! 어떠셨나요? 오늘은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는데요.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양하게 응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프로젝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